이걸로 얘기할까요? 잘 하시네요. 아까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드라마 꼰대 인턴. 네, OST 꼰대라떼였고, 한 번 더 그 앞에 불러드렸던 곡은 오케이 광자매 드라마의 OST였던 오케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꼰대 인턴 같은 경우 제가 또 까메오로 출연했었죠? 아, 이게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까메오로 출연한 드라마가 하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 연기를 못하는데 연기를 못하는 배우 역할이에요. 연기를 못하는 배우니까 악플이 있을 수밖에. 근데 그 악플을 싫어하는 배우 역을 맡았습니다. 이거 언제 나오나요, 드라마가? 월요일. 연예인의 매니저로 살아남는 거. 그거.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고편 봤어요. 그 그지 같은 얘기. 자, 됐어. 말이 너무 많다. 이제 열기 시간이 한 번 더 달릴까요? 영탁이 하면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. 그죠? 형님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형님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누나들! 동생들! 지니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마지막이야! 신나게 놀아!